아, 국물 진짜 일품이지 않냐? 아, 국물 진짜 일품이에요 진짜. 와. 따로 뭐 간 안 해도 돼. 아점 먹으러 갑시다. 아점 오늘 그때 우리 시장에서 먹었던 순대국밥 먹으러 갈래요. 그럼 동물 시장. 자, 이쪽 안쪽으로 골목 들어오면 순대국밥집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어제 먹었던 순대국밥 오늘 또 왔습니다. 성공식당이고요. 이름이 국제미용실 앞에 있어요. 국제미용실 앞에. 여기가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순대국 먹고 그때 우리 방송 안 했을 때 먹어서 그랬고 나중에 새우젓 진짜 살 수 있냐고 물어봤을 정도로 새우젓이 맛있어. 계속 생각나면 계속 아침부터. 그래서 또 왔어요. 어저께 봤는데 재방문. 재방문 할 정도로 하면은 어떤 정도 정말 맛있는지 아시겠죠? 레디고. 여기가 보니까 이런 거 전문적으로 하는 데. 안녕하세요. 손님들이 있어요. 메뉴 보여드릴게요. 저는 오늘 딱 생각에 새우젓에 밥 한 공기 더 시켜갖고 새우젓에 밥을 살짝 끼얹고 싶어요. 공깃밥을 사용하는 거 같아요. 여기 마늘밥을 추가해요? 네, 새우젓에 좀 비벼먹고 싶어요. 그래요? 이거는 약간 비벼먹고 싶긴 하셨는데 여기는 안쪽에 넣어서 진짜 맛있어. 이런 거 볼 때 되면 사실 그 순대국에 소주나 막걸리가 있어야 돼요. 다 그렇게 드세요. 테이블마다. 그놈은 낚시를 하는 거요. 소주 나쁘지 않죠. 아니, 딸내미는 그곳을 확 물어본 것이요. 한 뭐 많이 안 먹더라도 한 반 병만 좀 먹으면 좋겠는데. 그럼 어떻게 소주 한 병 잠깐 이렇게 해도 되겠죠? 어, 사장님 저 17년 하나 만드세요. 8,000원이랑 조금 순대국 비싼 거였는데 고기가 나온 순간 8,000원 받아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를 했죠. 고기가 그렇게 많았어요. 그러니까 어저께 먹었는데 오늘 또 왔단 말이에요. 우리가 어저께 우연찮게 발견한 집이에요. 헤매다가.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갖고 내가 어저께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생각나는 거야. 왜냐하면 요 새우젓에 각종 덤비벼 먹고 싶었고 또 이거 요게 빠져갖고 약간 조금 그렇더라고요 사실. 그래서 했는데 요 소주하고 같이 조합은 어떨지 되게 궁금하더라고. 아침부터 궁금하더라고 사실. 가래기가 이렇게 돼 있어서 불 맑은 그게 아니고 이제 겨이가 돼 있어요. 깨도 들어가 있고 고기가 8,000원 받을만 하다니까? 엄청나. 그리고 팥똥님은 순대국밥. 고기가 엄청나요. 이 사람 어저께 고기 먹었어도 돼지국밥도 고기 엄청나게 많아. 돼지도 보면 약간 얼마나 마음에 들지. 순대는 이 봄촌순대 같은 게 들어있어요. 찹쌀순대 아주 찹쌀순대. 돼지도 양이 얼마나 많습니다. 정말 저는 밥을 말았어요. 이거는 이제 밥이랑 같이 나오는 거. 따로 시키면 더 많고. 따로 시키면 고기가 더 많고 1,000원 추가돼요. 그렇게. 그리고 간은 따로 간할 필요 없어요. 간이 딱 맞아. 간이 딱 맞아. 근데 말씀드린 건데 이거 새우젓 있잖아. 어? 새우젓에 이렇게 해갖고 이 집 새우젓이 아니면 진짜 많아. 제 밥을 한 공기 더 시킨 거예요. 핫동님은 두 공기. 고기도 이제 여기다 사실 찍어 먹는 거거든요. 이렇게. 짜지가 않아서 금방 찍어도 맛있어요. 저는 몇 개 먹기 때문에 청양고추를 달라고 했어요 사전에. 저희만의 맛집입니다. 청양고추를 이렇게 넣어서 먹습니다. 아, 이게 완전 옛날식이야.
어저께 여기 도착하자마자 먹고 오늘 아침에 이 눈 뜨자마자 생각나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재방문을 해도 며칠 지나고 이렇게 방문하잖아, 그치? 아니죠. 바로 일어나자마자 생각이 나더라고. 자, 일단 한 잔 하겠습니다. 한 잔. 자, 비빔밥은 이제 하나 안쪽에 말을게요. 새우젓을 얹어 먹는 재미가 기가 막힙니다. 새우젓을 얹어 먹는 재미가 아주 나 잠깐만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. 왜? 가서 집으로 가. 그래, 잠깐만 땀 좀 닦고 나올게. 땀 좀 한번 씻고 금방 찬바람만 잠깐 쐬면 돼. 그럼 우리 갔다 와. 아, 미칠 것 같아. 매운 거 먹으면 정말 땀을 많이 흘려요. 어제 술 먹었잖아. 이러면서 해장이 되는 거거든 사실. 응? 이러면서 해장이 되는 거지. 술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얼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거야. 매운 거 먹어서 그 다음날 물론 이제 막 맵지 않은 거로 소풀이 하시는 분들 있지만 나 같은 경우는 매운 걸 좋아하니까 얼큰하고 맵고 이런 거로 소풀이 하거든. 그래서 땀을 쫙 흘렸을 적에 그래서 반주 한 잔 쫙 먹으면 소풀이잖아. 그죠? 좀 많이 드시는 분은 공깃밥을 하나 더 시켜갖고 새우젓 하고 따로 부는 거 맛있어요. 맛있죠. 고추가 신선합니다. 요쯤 되면 이제 들어가는 필살기가 있죠, 국밥은. 와우! 세워놓기. 알죠? 아, 너무 좋다. 어우, 씨, 땀은 땀대로 막 육수 겁나 뽑아. 우와, 이쪽은 막 그. 여기 동문시장의 성공식당이야. 성공식당. 오시고 들려보세요.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니에요. 근데 또 몇 번씩 드셨던 분들 수원 수혜다. 이게 뭐 손님이 많지는 않지만 단골들로 이루어지는 맛있어요.